정 PD는 하루아침에 사기꾼, 인간 쓰레기가 되어 있었다. 도착해서 보니까 벌써 두 개나 더 했더라고요. 완전히 저는 인간 쓰레기를 만들어 놨더구만요. 저는 진짜 완전 패닉에 빠져 있었고, 비행기 안에서는 진짜 어떻게 하면 빨리 대화로 이 사람들과 만나서 풀까 생각만 할 뿐이었는데, 도착하자마자 딱 보니까 완전히 제가 인간 개쓰레기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해명을 해야겠다 싶어서 부랴부랴 그냥 인천 집으로 오지도 않고 인천 근방에 있는 그냥 숙박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권 기자랑 같이 부랴부랴 맞짱 토론합시다라는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올렸더니만 뭐 이미 저는 뭐 쓰레기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올린 영상에도 댓글이 완전히 뭐 엄청나게 저를 마타도어로 막 의미하는 댓글들이 달려서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참담했다. 비참했죠. 아, 이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보고 돈으로만 그냥 어떻게 때우려고 하는 건가? 돈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건가? 돈이면 다 해결되는 건가? 비참했죠. 그래도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뭐 싸우는 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 이거 출입금은. 손 아프잖아요, 손이. 아니 좀 기다리시면 되죠. 회의실에서 기다릴 수 있게 하면 되잖아요. 회의 준비 상황을. 듣는 게 아니라 회사 이사라고요. 사내 이사라고요.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지금 오늘은 이사 자격으로 네. 이사회에 참석하는 게 주 업무잖아요. 그거 외에는 제 출입을 챙겨가겠다고요. 그러니까 짐 챙겨가는 거는 이사회 끝나고 나서 챙겨갔어요. 그래도 되잖아요. 굳이 꼭 오늘 이사회 참석 안 할 거예요? 참석할 거예요. 그럼 돼. 그럼 이사회 끝나고 나서 챙겨가면 되잖아요. 아니 제가 사내 이사라고요. 사내 왜 내 회사에 사내 이사라고요? 오늘 이사회 외에는 정천수 이사님은 여기에 저기 출입을 네. 하는 게 곤란합니다. 누구 명령으로 해요, 거기? 대주주이기도 하시잖아요. 누구의 명령으로요? 이미 저 정천수 대표 이사님은 회사 행위를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의 명령으로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채널까지 뺏어가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명령 이사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를 초대한 건 오늘 이사회 때문에 초대한 거지 다른 죄송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정 PD는 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자신이 해임되었는지, 왜 자신이 만든 회사에 하루아침에 들어갈 수 없는 신세가 되었는지. 그걸 제가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말도 안 된대요. 어떻게 이사회에 이사가 초대받아 가냐고. 당연한 권리이고 의무인데.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뭐 막으니까 못 들어가죠. 제가 뭐 물리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순진했죠. 그때 아마 뚫고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다렸어요. 비참했죠. 하지만 그들의 의도는 명확했고 행동은 빨랐다. 저 혼자 안 쳐놓고 여러분께서 서로 각자 대표 이사하겠다고 서로 그렇게 서로 대표 이사 자리를 나누고 있는 이런 자리에 지금 오늘 당장의 경영 이 대표 이사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신임 대표 이사에 대한 안건이었지 신임 대표 이사를 선발하겠다는 안건이 아니었고요. 예, 전혀 지금 오늘 뭐 경영 발표 이것도 없었던 안건이었고요. 무슨 말이냐고요? 신임 대표 이사 선임권에 대해서 오늘 파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 거부하고 계신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거 이사회 회의로 의사로 좀 확인하세요. 확인하시고 김영란 해주세요. 됐어요. 네? 여러분들끼리 다 하세요. 하체 먹어주세요. 자 그럼 대신 막두장 찍겠습니다. 막두장 찍나 이게 독특하게? 막두장 찍지 마세요. 그러면서 최영민이가 본인 이름을 얘기해요. 최영민이가 자기한테 최영민을 대표이사로 추천하고 뭐 강진구가 이제 뭐 강진구 자기 둘이서 서로 그냥 대표이사가 각자 대표이사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박차고 일어났죠. 창피한 줄 좀 아시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뭐 하는 짓이에요? 아니, 하면 안 되지. 거기서는 무슨. 그때 당시에는 정천수 대표가 정말 모든 걸 다 잃은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제가 어떤 그래도 표현을 했었는데 반쯤은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했어요. 그 중에 전화한 사람들이 직원들이에요. 왜냐하면 직원들은 가까이에서 이사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고 나는 이런데 당신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직원들은 아마 조금씩은 도와준다라는 느낌으로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뒤돌아보면 지금 와서 또 보니까 강진구 씨가 얘기하기를 왜 직원들한테 그렇게 전화해서 다른 이야기,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직원들도 자기들하고 그 얼굴을 맞대고 있는 이사들 편을 결과적으로 듣게 됐던 거고요. 또 변호사들하고도 통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열린공감이 지금 여러 건의 소송에 걸려 있는데 거기에 변호사들이 그 민주진보진영의 변호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하고도 회사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다들 안 된다는 얘기가 일색이었어요. 그래서 실망을 더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죽고 싶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지나가는 말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권 기자가 있어서 내가 죽지 않고 버틸 수 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누군가가 옆에 있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정 PD는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모두가 자신의 탓을 하고 있었다. 정 PD는 자신이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세상이 내가 없어지는 것을 원하는지도 모른다. 나만 사라지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지 모른다. 이런 생각들이 정 PD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갔다. 한 달 가까이 패닉 상태에 있었고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별별 얘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람들의 얘기가 잘 귀에 안 들어왔어요. 최종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제가 잘했다 못했던 간에.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법적인 거잖아요. 근데 법은 멀죠. 법이란 것은 뭐 항상 결정나는 게 30년까지 당연히 그쪽에서 인정 안 할 거니까. 그럼 길면은 3년까지 끌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기에는 저 자신도 너무나 비참하게 자존심이 상해 있었고 그래서 몇몇 중재자를 통해서 이제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계속 돌아오는 거는 뭐 끊임없이 저에 대한 비방, 비난 이런 방송이 계속 되고 있었고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딱 불현듯 든 생각이 나만 사라지면 되겠구나. 저들이 바라는 게 그거구나. 민주진보 진영에서 정천수만 사라지면 다 끝나겠구나. 저희 아파트가 14층이거든요. 떨어지자. 라는 생각을 한 세네 번 했어요. 정말입니다. 정 PD는 문득 위험하다는 생각에 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는 당장 입원해야 한다고 했다. 자신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 PD는 적극적으로 치료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정 PD는 이제 진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로서 이런 모습이 마지막인 채로 남을 순 없었다. 구독자가 단 한 명이 남더라도 어떻게든 명예를 회복해야 했다. 정 PD는 진보 진영 유튜버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모두들 안타까워는 했지만 손을 내밀어 줄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시사타파의 이종원 PD는 한번 이야기나 들어보자고 했다. 제가 이종원 PD한테 연락을 했죠. 이건 잘못 알고 계시는 거라고. 진짜 진실은 이러이러하라고 얘기했더니만 이종원 PD가 그러면 와서 한번 설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당신 말이 맞으면 와서 그러면 들어보겠다. 나 당신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증거를 가지고 설명을 했죠. 제가 다 그동안 스크린샷을 보여줬더니만 이종원 씨가 유심히 보더니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시공 말이 맞는 줄 알았는데 정 PD가 보여주는 거 보니까 정 PD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열린공감TV를 현재 위치까지 끌어올리는데 물론 제가 다 한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공동으로 이루어왔지만 너무 고맙죠. 제가 진짜 그 당시는 지푸라기도 잡아야 될 심정이었고 뭐 긴 시간이 아니었지만 열린공감TV를 만들고 나서 약 2년 가까이 흔히 말하는 민주진보 진영에 있는 웬만한 유튜버들하고는 다 연락을 하고 있고 제 연락처도 알고 있어요. 또 뭐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연락을 안 해오시는 거예요. 다들 그냥 뭐 시공의 말만 듣고 정 PD가 사기꾼인가 보다. 제 얘기를 들어주고 제가 맞다라고. 지금도 이종원 씨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뭐 이렇게 썩 내키지 않은 부분도 없잖아요.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 PD가 진실이다라고 믿어주는 거니까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죠. 정 PD가 시사타파에 출연하자
진실을 듣고자 하는 시민분들이 하나둘 생겨났다. 이에 용기를 얻은 정 PD는 더 적극적으로 진실을 알리기 위한 방송을 시작했다. 회사를 그만둬버립니다. 처음에는 100대 빵이었죠. 처음에는 뭐 100% 저쪽 시공의 말만 믿고 제가 뭘 해도 뭐 댓글 보면 다 욕이었고 정천수 나쁜 놈, 사기꾼, 너만 빠지면 돼. 지겹다, 조용해라, 취재나 제대로 해라. 제가 뭐 스튜디오 다 뺏기고 기자도 다 뺏기고 다 뺏긴 상태에서 혼자 집에 있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증거만 쭉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명, 두 명 진실에 눈뜨신 분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지식인들 위주로 저한테 메일을 보내오고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한 명, 두 명 오기 시작을 해서 지금 글쎄요, 뭐 한 8대 2 정도? 한 20% 정도는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정 PD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법대로 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급여도 정지된 상태에서 변호사비를 감당하기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미 예정된 소송만 30건이 넘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었다. 결국에는 법이더라고요. 명예회복이 가장 먼저 중요하죠. 제대로 올바른 취재를 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게 열린검TV가 해야 할 일이지만은 제가 스튜디오도 뺏기고 이제 인원도 없는 상태고 비용도 없는 상태에서 또 유튜브 수익도 제가 쓰면 안 되거든요. 일단 모아만 놓고 있습니다. 법으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 비용도 없는 상태에서 어렵게 방송을 하고 있어서. 정 PD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진실을 알아봐 주기를 바랐다. 최영민은 자기의 어떤 그 방송 선을 넘어가는 걸 되게 싫어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걸 경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잘 배우지 못했죠. 뭐 OBS가 뭔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도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생각이 들고 나서 부랴부랴 방송 장비를 구매하면서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해서 한 일주일 내에 배워서 한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 이제 그 스피커를 키고 끼고 한 것들을 제가 혼자 해야 되니까 그거를 놓쳐서 스피커를 끈 상태로 제가 막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방송사가 몇 번 일어나기도 했죠. 방송은 시민들한테 어떤 형태로든 간에 공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거잖아요. 시민들한테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봐요. 어떤 증거를 토대로 해서 말을 해야 되지 본인들의 주장, 뭐 그럴 것이다, 그럴 것으로 보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는 그거는 뭐라고 할까 유튜버가 하는 짓이죠. 근데 열린공감TV는 언론 매체였고 언론을 지향하잖아요. 고통의 시간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얻은 것도 있다.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알았다. 열린공감TV는 진실을 항해하는 배다. 그리고 정 PD의 이정표이자 등대는 여전히 시민이다. 오로지 진실, 이 사실을 좀 더 많이 알려야 될 것 같고요. 공중파 탐사 프로그램 출신이었다, 혹은 그 PD였다라는 분들도 현재 연락이 오고 계시고 또 작가분도 연락이 오시고 또 기자분도 연락이 오시고 하셔서 본인들이 이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이제 코어를 해 나가면서 하나씩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짜 대한민국의 진정한 방송인들이 만들어가는 탐사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사회적인 문제, 열린공감TV니까 단지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도 역시 심층 있게 달아보고 또 2030 세대들, 젊은 층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도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한 일주일을 그렇게 방송을 하나씩 채워갈 계획은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열린공감TV의 끝없는 등대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정 PD와 열린공감의 시즌2는 이제 시작이다.